그래서 깨어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말씀 앞에 한사코 서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여러분이 도모하는 일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주가 일하시네 그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사도의 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가두었으나 어제 주일 말씀이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당을 지은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이 바울에게 입수됐고 바울은 그의 생지를 통해서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구명과 또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꽤나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없이 성경을 글로만 읽는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조건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버리려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 앞에 붙잡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그릇이요 도구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하고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으로 그 그릇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핑계 삼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기회주의자처럼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릇되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귀하게 보존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 얘기를 듣고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고 또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까지 고발했는데 유대교 내에 율법 문제 소소한 것 외에는 그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신문에 보시도록 총독 벨릭스에게 그를 호송합니다. 호송하는데 470명의 보병과 기병과 창병 각각 200명, 70명, 200명을 동원해서 그를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얼마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중한 사안으로 여겼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이제 벨릭스에게 호송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유대의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재판의 첫 대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그를 고발한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소환했습니다. 와서 그에 대한 송사를 직접 고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마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는 자신이 없었던지
법조인을 대동합니다. 능수능란한 변호인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이 이제 더둘로에게 논고를 진행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둘로는 3절에서 벨릭스에게 형식적인 그러한 공치사를 늘어놓습니다. 각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당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야기였어요. 높은 사람, 황제든지 어떤 고관 앞에서 그를 축혀 세우는 그런 치사의 말입니다. 갑다치오 베노발렌치에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껏 벨릭스를 마치 민족의 은인이나 되는 양 공치사로 띄워 올립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에 맞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도덕성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인데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누가는 헤롯이 충해먹어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벨릭스는 이미 아내가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루실라가 예쁘고 또 매혹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자기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루실라와 결혼하는데 드루실라는 정확히 말하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섯 번의 재판을 받게 되죠. 이제 벨릭스,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역의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딸이면서 아그리빠 2세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골치 아프시죠? 이 새벽에 족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벨릭스와 함께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벨릭스는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뇌물을 받기 위함이라. 돈과 명예와 세상 욕망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높은 존귀한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벨릭스 얘기는 이만하고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봅니다.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서 평온한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흔드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전염병 싫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는 이 공격적인 송사에 가장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발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욥이 얘기한 것처럼 훈장처럼 어깨에다가 얹겠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아니라 향기처럼 편지처럼 그리고 햇빛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또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단이라는 말은 그냥 종파라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였다는 세 가지 제목을 그렇게 씌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제목이 씌워졌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 더둘로도 역시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중의 죄를 씌우려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죄요, 하나는 로마를 향한 죄입니다. 전염병처럼 민심을 어지럽히고 천하를 교란해서 로마의 통치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해서 유대교의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려 하는 자라.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크게 두 개의 기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이 된 유대교요. 또 하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480만 제곱킬로미터 위에 세워진 대제국 로마입니다. 그 두 세계를 다 무너뜨리려 했다. 엄청난 고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향한 한 사람의 증언이 당대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대제국 로마와 그리고 2000년 전통의 그 종교를 다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러나 그것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왜곡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고치시려고 했지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해서 다 무저갱에 넣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하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그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의한 권세, 불의한 권력, 불의한 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그 모든 악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소송을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아폴로지, 변호하고 변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적대적인 모든 그런 고발과 송사와 또 그런 거스림과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범과 모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럽의 세계는 세계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가들이 얘기들을 합니다. 첫째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리스의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테네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카피톨 언덕입니다. 그것은 법치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하나의 중요한 정신은 법치주의입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의 세계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세계의 언덕이 오늘날의 유럽을 이루어온 가장 중요한 전통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와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루시려는 사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려 하지 않았고 유대교에 대해서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냥 혈통이 아니라 가슴과 그리고 심장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활을 사모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던 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답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묵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소에 이방인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울사도가 설사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소 안에 데리고 간다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모한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회주의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하면 기회주의자고 저렇게 하면 맹목적인 열광주의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또 디아스포라의 교회들 속에서 이 바이러스 앞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줄 압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눈치를 보거나 그리고 기회주의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과 목적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애처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핍박의 칼날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폐하면서 세상을 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적인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고발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가장 멋진 언어로 시대의 권력자를 아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드러난 수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한번 써먹었던 수이고 성전을 헐려고 했다는 모독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로마에 대적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그의 죄목은 이미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돈은 온 천하에 번지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에게 똑같은 죄목을 씌웠지만 그들은 이미 버전이 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권세는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십시오. 부활의 복음이 달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는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다섯 번의 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요와 그리고 수많은 살해의 음모와 위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고 로마에서 그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거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에 매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대양 육대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실 유일한 주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이 이례적인 사순절의 날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살아내며 오늘도 하나님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중보 제목 드리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3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라시아까지 하면 400교회라고 그러네요.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난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민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이 유럽 대륙을 다시 복음으로 바꿔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꾼들이 나오도록 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만간 사라질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애쓰는 의료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각성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전화회복의 기회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한 명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더욱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아비투어 보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교우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에게 기도영을 부어주시옵소서.